내가 20몇 년을 주식바닥에 굴러가면서 주식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100이면 100 똑같은 질문이에요. 뭘 사야 되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은 안 해. 매매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봐. 문제의 인식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목을 찾는 걸 연습할 게 아니라 매매를 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 스스로 관리해야 돼요.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날 미증시부터 좀 볼까요? 아, 미국은 좋겠다. 아, 진짜. 아, 미국은 떨어지질 않아. 다우 0.09, 나스닥 0.63, S&P 500 0.4로 뭐 그렇게 확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고점에서 버티는 거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빅 이벤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선이죠. 대선이 이제 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저도 요즘 미국 대선 때문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있는데 대선을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 대통령의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늠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해리슨을 지지하느냐, 이 지지하는 것 말고 미국 도박 사이트들 중에서 제일 큰 곳에서 해리슨하고 트럼프하고 이거를 갖다가 베팅을 하는 걸 봤는데 60%대 4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대요. 어딜 것 같아요? 트럼프 쪽으로 많이 지금 기운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러한 내용들이 쭉쭉 날아가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9,400만 원대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거의 한 7천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회복세가 나와서 다시 지금 9,400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해드렸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트럼프 관련된 주식들,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보자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좀 계속해서 좀 추적 관찰을 해야 될것 같고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오늘 국내에서 아마 영화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 어찌됐건 작은 박스권에서는 제가 얘기를 하자고 있죠. 고점 구간은 800선에서 보는 거고 저점 구간 700선에서 보는 건데 750 구간이면 평균치예요. 700과 800의 평균치이다 보니까 750선 이하에서는 우리가 좀 매수의 시점으로 종목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좋은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번 주한 주간 시장을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쌀쌀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히려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죠? 자, 장 시작합니다. 봅시다. 잠시만요. 종목 좀 보고. 자, 우리 기술. 우리 기술. 2,400원. 우리 기술. 첫 번째 관심 종목, 우리 기술. 9시 00분. 2,400원 부근. 우리 기술. 자, 이거 하나만 들어가 보자. 관심 종목 두 번째. 삼일제약. 삼일제약. 18,100원. 18,100원 정도. 알아서들 해요. 18,100원. 9시 3분. 자, 오늘은 두 개만 보자. 삼일제약하고. 우리 기술 두 개만 좀 놓고 보는 걸로. 자, 우리 기술부터 좀 보자. 우리 기술. 자, 일단은 오늘 뭐 갭상승이 나온 건 당연한 부분이고 보시게 되면 내가 지금 쌍고점에 지금 막혀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막혀 있는 구간인데 차트 자체가 저점을 여기서부터 보시죠. 자리 잡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구간이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위쪽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 한 2,600원까지는 지금 위에 열려 있는 구간이거든. 그러니까 차트를 그리자 그런다면 지금 고점은 막혀 있고 여기에 저점 자체가 여기보다 좀 높아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날이 이제 봐야 되는데 10월 17일 목요일 날좀 보시게 되면 목요일 날 고점을 갭상승을 만들어내고 나서 슈팅이 한번 나왔어. 그죠? 이날 보시게 되면 갭상승 만들어놓고 슈팅이 한번 쫙 올려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좀 뺐어요. 고점에서 막혀가지고. 그러면 좋아. 여기서 뺀거 인정. 자, 이 다음날도 뺀 것도 인정. 그럼 오늘 이게 갭상승이 나오면 안 되는 자리거든? 이게 세력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점에서 밀리게 되면 두 가지로 사람들이 의견이 많이 나뉘어요. 하나는 먹고 튀었다.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물량 뺏어먹기 위해서 내렸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의도는 이날 당일날 알 수는 절대 없어요. 애가 정말 물량을 뺏어먹기 위해서 일부러 갖다가 꽂아서 내려놓은 건지 아니면은 매도 물량을 맞아서 정말 이성적으로
빠진 건지 이거는 알 수 있는 의도가 이 나라라고 이 나라에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당일에는. 그러면 언제를 보고 아느냐? 그게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차트가 움직인 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갭상승으로 나오고 나서 지금 가격대가 안 밀리고 있단 말이지. 이거는 그러면 전고점을 뚫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눌림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안 그랬으면 얘가 그냥 밀려버렸을 거거든. 이 자리에서 그냥 밀려버렸었거든. 갭상승이 나오질 않아 애초에. 거래량도 지금 계속해서 붙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기술을 한번 아침에 픽업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3일장 한번 봅시다. 자, 3일장은 정석적인 차트예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인데 단봉들 연속적으로 출현하면서 갭상승으로 상승 돌파해주는 자리, 묻지마 따지지마 들어가는 자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죠. 단봉들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출현해주고, 이해가시죠? 단봉들 앞에 3개 짧게 출현해주고 오늘 갭상승 자리가 전고점 라인들을 한 번에 뚫어주면서 시작하는 자리, 이런 자리는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앞에 단봉들이 연속적으로 좀 떠주는 게 좋다. 단봉이라는 거는 위아래가 짧은 겁니다. 이건 긴봉 장봉이고 이거는 단봉이에요. 짧은 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우리 기술하고 3일제약 두 종목은 픽업은 해놨는데 봅시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전 기술도 한번 봐보세요. 한전 기술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한전 기술도 갔죠. 이날 목요일날 보시게 되면 이평선들 다 뚫어줬잖아요. 이평선을 다 뚫어낸 종목들은 좀 관심있게 봐야 돼. 이평선들이 지금 다 뚫어낸 자리가 첫 자리가 이 자리였거든. 이 자리였단 말이야. 이게 고점 구간에서 나오는 음봉은 해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고점에서 의도적으로 밀었다. 또 하나는 매도 물량이 마이너스 밀렸다. 근데 그거는 당일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거지. 아까 우리가 오늘 들어간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여기서 얘가 양봉이 갭상승으로 뜰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음봉 두 개를 이렇게 내다 꽂았는데 근데 양봉이 갭상승으로 떴다는 거는 N자형 패턴을 그리겠다는 생각을 한번 보여주는 자리야. 그래서 한번 따라 들어갈 만한 자리라고. 중요한 건 그리고 뭐야, 거래량이 안 줄고 있잖아. 어제 거래량이 800만 주였는데 지금이 벌써 600, 700만 주 거의 다 됐어. 30분 만에. 3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봉 안 만들어줘도 상관없어. 그냥 여기 위에서만 이렇게 끝나면 돼. 저점만 높여주면서 끝나면 돼. 그러면 한 번은 수급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질 거야. 항상 그렇지만 주식은 여러분들 종목 싸움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주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러닝이라고 해보자. 러닝. 자, 러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분들이 뭐 기록 단축이 중요하다, 완주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의 문제야. 데이터의 문제. 근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밑에 깔려있는 건 뭐야? 체력이야, 체력. 튼튼한 두 다리, 두 다리가 달려있고 내가 어느 코스를 가든 산악지형을 가든 평지를 가든 그거를 달릴 수 있는 체력,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완성이 돼야 다음에 데이터적인 부분을 쌓을 수가 있는 거야. 주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수익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것들은 뭐야? 원금이야. 원금이 있어야 수익을 낼 거 아니야.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잃지 않는 거. 그러면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은 또 뭐예요? 비중,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미국의 펀드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 인류 애널리스트들, 종목을 한 가지에만 베팅을 해가지고 끌고 와요? 아니죠. 종목을 수십 개를 갖다 놓고 여기에서 위험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 다 짜고 들어간다고. 내가 20몇 년을 주식바닥에 굴러가면서 주식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뭘 사야 되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은 안 해. 네 매매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 매매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봐. 문제의 인식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목을 찾는 걸 연습할 게 아니라 매매를 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 스스로 관리해야 돼요.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타는 기본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 되면 손절해야 돼요. 항상 손절하고 차라리 다음 종목 봐야 돼요. 너무 질질 끌 필요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간다. 안녕.